안녕하세요. 정선호입니다. 이제 19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나요? 아니면 뽑을 후보가 없나요? 혹은 관심이 아예 없나요? 여러분, 투표는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또 뽑을 후보가 있어서, 뽑을 후보가 없어서, 우리 모두 투표를 하러 가야만 됩니다. 왜 투표를 해야만 하는지 구미가 당기지 않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생긴 놀이공원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5시간마다 원하는 놀이기구를 딱 하나씩만 정해서 탈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네. 5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놀이기구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놀이기구는 어떻게 돌아가고, 저 놀이기구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요목조목 따져보고, 심지어 놀이기구들에 대한 후기들까지 여기저기 검색해보기도 하다가, 결국, 아, 이 놀이기구가 적당하겠구나라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후에 놀이기구를 기다릴 겁니다. 맞나요?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이기구는 출마한 후보들이거든요.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안 타고 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5시간마다 한번 오는 기회인데, 그죠? 이렇게 놀이기구를 정하라고 하면 다들 잘 정할 텐데, 5년마다 한번 오는 투표로 우리의 지도자를 정하라고 하면 다들 정하지 않는, 즉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죠? 투표권이 놀이기구만큼의 메리트가 없나요? 아니면 놀이기구만큼의 당장의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아서요? 근데 사실 우리의 투표로 인해서 놀이기구보다 훨씬 값어치 있고 소중하고 편안한 삶의 질을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당장 이익이 느껴지지 않아서 투표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겠지만, 5시간마다 우리가 어떤 놀이기구를 탈지 정해야 하는 것처럼 5년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선거 얘기한다고 해서 아 뭐야 나는 해당 안 되네 라고 영상을 끄려고 하는 10대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놀이공원에서 5시간을 지켜본 후 놀이기구를 정하는 것처럼 적어도 중고등학교 학생분들도 향후 5년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나중에 20대 대선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간 관찰해온 견해를 투표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찰을 통한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저 정치꾼들의 흙탕물 싸움에 또 선동질에 쉽게 휘말려서 군중심리로 투표하기 십상이에요. 그렇게 남의 말에 여기저기 휘둘려 다닐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후보의 공약이 단순 표심을 얻기 위한 파퓰리즘인지 또 얼마나 이 사람이 일관적인 정치적 행보를 걸어왔는지 또 내가 알고 있는 팩트를 한 가지 매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함께 비교해보고 건강한 판단을 한 후에 지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중요성을 아무 데서도 거의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잘못됐죠. 선거 때만 되면 괜히 연예인들만 나와서 투표 독려하고 그때만 너도 나도 해라 해라 할게 아니라, 평소에 적어도 학교에서는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직장에서는 상사분들께서 투표를 독려하고 회사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충분한 근무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을수록 세상은 소수의 기득권자에 의해 결정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은 곧 부정부패 비리 등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세금은 그들의 손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투표로서 당당히 챙겨오자는 거예요. 그들의 부패한 손이 아닌 우리 모두의 손으로 함께 움직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학교와 직장 때문에 타지에 나와 계시는데요. 5월 4일부터 5일은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아무 데서나 투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투표까지 다 했는데 바뀐 거 없이 또 비이상적인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 여러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블랙리스트요? 뭐 눈에 가시니까 언제든 또 만들겠죠. 만들어서 포함시키라고 해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제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저는 언제든 앞에 나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월 4일과 5일 그리고 9일 어떤 놀이기구를 탈지 정하러 갈 시간입니다. 꼭 투표합시다.